그때 굿 할 때는 이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희 그냥 간단한 굿 할 때 있잖아요. 조상 굿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처럼 그랬었어요. 이런 거 처음 봐요. 그쵸. 그치? 엄청 많은 거 배웠어요. 진짜 요금이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엄청 많은 걸 배웠어요. 집에 가서 손재주도 생기니까 엄마가 칭찬해줘요. 안 하던 살림도 하고 안 하던 짓 한다고. 인간 돼서 왔다고. 좋아라 해요. 인간 되면 신의 제자도 잘 되겠네. 그래서 웬만한 신부 할 때는 웬만큼 이렇게 다 우리가 굿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야. 네. 더 이상은 어떻게 뭐 이렇게 꽃하지, 오색꽃하지, 꼬리든 돈든 저 괴, 뭐 팔모든 가마배, 이제 흑애등 이렇게까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네. 봉주까지 올릴 거니까. 네. 선생님 아는 건 다 주는 거야. 선생님 받고 싶지? 저 어디 갔어? 저기. 받고 싶지? 식탁에 전에 있는 제자는 선생님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지. 그게 솔직한 거다. 네. 그래서 좋기도 하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네. 만감이 겹쳐. 부러워서 못 들어가.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이제 다 했지? 최대한 빨리. 안 들어가. 안 들어. 실장님 밭 들고 시집 가는 날이다. 예. 몇 개월 동안 고생도 많았고 했는데 그래도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우리 제자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부정이 없겠는가. 오늘 임시 제자 문주 대신 앞을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예. 신의 어머니 손길을 잡고 손대신님의 부정 신장님 모셔놓고 예. 오늘 지금부터 전시 가정에 우리 전시 제자 부정이 들어온다면 만부정, 천부정 이렇게 가봅시다. 신당 차리고 화내고 싸웠다면 둘 다 나한테 머리 가뜩낄 줄 알아. 아니야. 난 너 둘 다 꼬라지 빼기 싫다. 내 가는 길에 참견하는 것도 싫고. 네 가는 길 없다. 저리로 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아무 됐어. 됐어. 그만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화할 끝에 객사 죽은 내가 뒤에서 보니까. 내가. 그래서 어차피 조상은 너희 집 조상이기 때문에 너가 네가 신을 모시고도 올 수 있는 조상이야. 그지? 네가 진짜 딴 거를 허주라고 장군을 모신 게 아니잖아. 너가 뿌리기 때문에 항상 걸려. 그럼 네가 단단히 있게 대처해야 되고 엄마도 승질라고 하면 아 그런데 바람을 넣구나. 내가 참아야지. 하여간 엄마가 참으라고. 그래 안 그러면 될 수가 없어서 야 불리지도 못해. 그래서 오늘 잠깐나마 그렇게 부정신령이 여기 와서 앞에 서시고 그렇죠. 여기
우리 전신 제사 이 길을 갈 때 허튼 마음은 내가 걷어놔 주고. 그렇죠. 부정이 탄다 탄 거 있다면 산에 가서 산부정이요. 물에 가서 물부정이다. 네. 사람 간에 인간 간에 말부정이다. 그렇죠. 마음 먹은 마음부정이다. 오래서 생각했던 부정이다. 네. 낱낱이 이렇게 특히 너는 이 네가 다 맞다 하고 말을 빌지 마. 네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니까. 그럼 한 번째 세엄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걸러서 채를 걸러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 자칫 잘못하면 이 같은 동기간 안에서도 소리가 나고 이 때문이라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항상 이야기해가지고 쌤 이렇게 하는데요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정 만부정 천부정 걷어가고. 그렇죠. 어떤 기운이 있다면 어떤 조상이 왕래를 했다 하면 말면 끝에다 묶어두고 오늘 성말 끝에다 묶어두고. 그렇죠. 그래야 진작하시랍니다. 예. 잘 찾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신령님 잘 선생님 인도해 주신 신령님 잘 찾고 나면 그 뒷문 안에서 시험한다고 공부시킨다고 잠시 잠깐 조상도 왔다 갔다 할 테니 분간 잘하고 그러고 나면 괜찮다고 좋게만 뭐야 왜 신꽃을 앞두고 말씀대고 싸우고 지랄이야? 싸웠어? 어? 막 둘 다 죽여버릴까 보다 오늘. 돈 때문에 싸웠지 뭐 돈이 신하이가. 맞지? 잘못했다 빌어. 둘 다. 쟤잖아. 엄마나 똑같아 지금. 벌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 다들 여기까지 온다고 착각들이 좀 많다, 그자? 오늘 제자가 오는 게 잘 깨우치고 그래 가다 보면 괜찮으니까 그래 알아 진짜 다시 갑니다. 예. 오늘날에 오시가든 전시명당 우리 정묘생에는 전시세자 그래 신의 내림을 받자고 신의 머리를 깎자고 긴 날은 짧게 잡아 짧은 날은 길게 잡아 신불산이 명산이라 이 도당 부근에 들어서서
이 산신에서 길문 열어주자 하니 만주백은 천지신명 하여 받아 마고 할머니, 천신 할머니 들어서야 너의 길문 열어주고 이골 산신님 내 손길 잡아 길문 열어주고 흐를 용한 계곡용신 사회수 용신에 길문 열어준다고 들어서는 신은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어야 어아둥둥 내 상자야 어아둥둥 내 제자야 눈물을 흘리고 많이 기다렸던 정성이 분명하나 인간의 인수가 그렇대다 보니 뭐 그래 아직도 불만이 많고 탈이 많으냐. 오늘부터 신의 머리를 깎고 하루를 살아도 신의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도 신의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도 신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김씨 부인 딸이 아니다. 제자 보고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네 몸을 칠 수도 있고 왜 딸내미가 신 받았는데 엄마 몸 아프면 좋겠나. 신은 그렇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명에서 하수 먹는 중생이라 또 봐주고 이 길 가면서 그래 고력 없이 왔겠나 고통 없이 왔겠나 이 신의 바람 풍화 바람 분이 가정이 편했겠나 서러운 우리 김씨 제자 너를 봐도 그 서러움을 어디 가서 풀지를 못하고 하늘이 날까 땅이 날까 그 서러움 속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풀려고 하니 성질나고 화나고 어디 가도 안 편하다. 입대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신에서도 아야한테 열어주고 제자인 너도 마찬가지다. 너희 엄마는 분명하지만 이제는 너는 신의 제자지. 엄마도 네가 돌봐야 되고 신은 효자중생 안 되는데 신한테는 효자중생 돼? 부모한테 효자중생 안 되는데 아버지 11이고 엄마 베빌리스 너를 낳아준 것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그동안 네가 30년 넘게 살면서 서러움이 있으면 신하고 풀어. 못다한 게 있으면 신하고 푸는 거야.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도 네 가슴에 눌러놓고 신하고 푸는 거다. 그게 안 되면 너 이 길 가기 힘들어. 서로가 서로를 못 나가게 발목 서로 묶어놓고 못 뛰어가. 알았지? 그래서 오늘 이곳 대신에 길문 열어. 산신 할머니, 백호 할머니 손길 잡고 마구 할머니 손길 잡아 천왕의 길문 열어, 천왕 대신에 길문 열어 열도 천왕 문을 열어 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알아준다. 쉴새 없이 놀새 없이 지금부터 신명에서는 앞을 서서 오불리고 좌불리고 기도는 평생 하는 거야. 알았지? 네. 기도 중에 말다툼이 제일 크다. 집안에서 시끄럽게 하면 니를 치거나 엄마를 친다. 알았지? 그러면 스님 말대로만 따라오면 신에서는 이렇게 소원하는 첫째는 건강으로 앉을 새 쉴 새 없이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김씨 제자야 마음을 비워라. 예. 다 내려놓고 서러운 것도 내려놓고 화나는 것도 내려놓고 알았냐?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제자를 그런밖에 못한다. 아무리 좋은 신이 오고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도 그 속에서 제가 꽃을 못 피워. 엄마 아픈 거 신이 알아줄 거고 서러우면 그 신당에 굴복하고 알았지? 그렇게 그럼 신에서 엄마 서러움 닦아간다. 그리고 저 아이 만인의 우르르 볼 수 있는 제자 삼을 꾸고 알았지? 그렇게 신에서 열어주신다 하니 마음 다 잡아라. 그래서 엄마한테는 자꾸 변덕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이렇게 서러움만 많이 올 거다. 그 마음을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서러운 만큼 엄마가 눌러놓고 닦아놔야지.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맑게 맑게 오늘은 닦아주고 손자 봐주는 걸로. 엄마야 다투지 마라. 네가 못 보면 엄마 방식대로 냅둬. 신에서 아이도 지킬 거야. 맨날 방식이 틀리니 싸우고 엄마 보고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엄마도 보이면 보고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 알았냐? 오늘 그렇게 길문 열어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란다. 오늘 신쿠스를 이렇게 하시는 중인데 기분은 어떠세요? 떨리기도 하고 아까는 떨리기만 했는데 지금 막 슬프기까지 해요. 좋기도 하고 그냥 오묘한 감정 오만 가지 감정이 뭐 파동을 치고 있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김씨 조상님들이랑 김씨에 있는 계시는 이제 신령님들이 또 그런 마음을 줬다고 하고 저는 저대로 또 그렇다고 하는데 다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뭐 하려고 하면 이제 엄마도 마음이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냅둬도 되는데 사소 한가나에 다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뭐 그런 마음 줬던 것도 맞고 저도 그냥 엄마가 뭐 제 애기 키워주는 데 있어서 엄마가 알아서 키워주고 잘 키워주고 한 번도 다친 적도 없는데 그럼 뭐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쩔 땐 또 참견하고 잔소리하게 되고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뭘 해도 요, 오늘 여기 오기까지도 싸웠어요. 막 죽이네 사네 하고 막 예. 근데 그런 마음 줬던 것도 아까 뭐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그 마음 줬다고 하니까 오늘 좋은 곳으로 잘 보내드리고 잘해야죠. 이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저랑 같이 신동기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 동생이 신꽃을 받는 날이라 네 같이 오게 됐습니다. 기분은 제가 중천문 열 때보다 더 새롭고 더 많은 것들이 달려있고 제 굿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상차림을 하면서 더 색다르다고 해야 하나? 기분이 좀 많이 만감이 교차하네요.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같이 힘든 기도 시간? 뭐 이런 시간을 같이 보내던 동기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만 들어요. 자, 오늘같이 좋은 날에 예.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대동안에 우리 창묘생에 나는 전시 제자 예. 신을 받는 날입니다. 예. 오늘날에 오늘부터 신의 머리를 깎고 하루를 살아도 신의 잠을 자고 신의 밥을 먹고 신의 옷을 입고 이제 모든 것을 네가 제자인 만큼 신의 주시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인간의 꽃이 되고 잎이 되는 만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로서 태어나는 날이다. 부모의 인연은 인간 중생으로 부모의 인연은 오늘 어제로서 끝났고 오늘은 선생님이 너의 어머니가 되고 신의 어머니 도술 받고 신의 할머니 술법 받고 말세 받고 글세 받아 이제는 신의 제자로 거듭나는 날인데 어제까지 서러웠던 마음도 오늘은 여기서 다 내려놓고 힘들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인간 세상에 세옹지마 같은 이 세월 속에 이 가정 명당에 신의 바람 분이 가정건 사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올바르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서러움을 신하고 푸는 거지 인간으로 100번을 풀어봐도 답이 없고 아무리 내가 나를 낳아준 엄마고 내 배로 난 딸이긴 하나 그걸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신은 절대로 이 제자한테 감흥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엄마도 제자를 둔 엄마면 그게 맞게끔 만인간에 인도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되고 여기 옆에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인연이 이래왔든 저래왔든 지중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런 인연 없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전시 제자 신의 머리를 깎고 신한테 시집을 가는데 만감이 교차한다. 엊그제 와가지고 백일기도 한다고 어린 애기도 떼놓고 하루에 천배씩 하면서 눈물도 보여보고 서러움도 보여보고 이 장성 드린다고 금전으로도 애 많이 썼고 돈 많아야 이 장성도 아니고 돈 많아서 신당 차린 것도 아니고 너의 피 끓는 마음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쌤한테는 표 안 내도 니 혼자 끙끙거리는 세월을 몇 달을 왔다 그치? 그래 그 마음도 신명에서 알아주고 너희 대신해서 니를 품고 가고 오늘은 만주백과 천지신명 하에 받아 천하궁은 33천이요 지하궁은 28수 사회수부 용왕님의 전기 받고 산신님의 전기 받아 우리 전시제자 불림 대신 불림대감 불림장군의 동자사녀 애기시들 오늘 나려서서 우리 엄마 양주어깨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일광 달고 월광 달고 머리에다 화관 씌우고 가슴에 올팩 꽂아 이제는 입에다 화랑새를 물고 신의 말을 전달하는 제자로 꽃을 피우자 이제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 우리 만감흥신령님 모셔서 우리 제자 이 길을 네. 갈 때 이제 태어나는 날인데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하냐. 내가 보면 제자들이 다 욕심이 많아. 기지도 못하는 게 날라고 하고 이제 꼬물거리면서도 뛰어가려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야. 모르면 배워가면 되는데 야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실수 안 할 수 있어? 넘어지고 까지고 무릎 팍 깨지면서 배우는 거고 욕도 들으면서 배우는 거고 그지? 그냥 큰 줄 알아. 인간이 크는 거나 신의 제자로 크는 거 똑같아. 대신 그만큼 살았으면 인간의 경우 알고 도리 알고 어진 사람이 됐고 지혜롭게 살라고 더 많은 신의 전기로 신이 오신다는 첫째 이유는 네가 명이 없으니까 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어딨냐. 병명도 없는 첫째는 너의 명이 이어주고 너의 건강이 보장되고 우리 아들 건강이 보장되고 대수대명을 이어줘야 그지? 만인간의 명 없는 자 너한테 와서 근심을 풀고 걱정 보따리를 풀어놔도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지. 네 명이 없는데 남들한테 줄 수 있겠냐. 그지? 그래 첫째는 너의 명사자고 신에서 오시는 거고 오늘부터는 그 명은 새로 점주돼서 가는 거니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만가문 신령님 모실 때 이래 갑시다. 이렇게 만가문 신령님 자 천이 넘는데 이신님네 많이 넘는 성수님네 헌 같은 장군님네 허패 같은 신장님네 우리 동자선녀 만 애기시들 합의 동참하여 우리 정묘승에 나는 전시제자 불리 신명 오늘날에 들었어요. 오늘은 만주백간 천지신명 하여받아 1월 성신 모시어다가 다 명주도나 일곱지성 보부주시는 재성임네 1월 불사 재석천왕이 질문열어 우리 제자 첫째는 오장육부 6천마디 신의 전기로 돋아주시고 신의 머리를 깎는 애동천목같은 제자니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타고 마르시고 감지도 말고 탈잡지도 마르시고 오늘날 새로 태어나는 제자 저 마음에 신의 꽃을 피울 수 있고 뭐 한 곳을 바라봐도 신의 눈으로 보고 신의 생각을 하고 신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신명에서 도와달라 만가문 신령이 모시러 갑니다. 오늘날에 경자년화 마지막 달 보름날을 맞이하여 새해는야 신축년이 아니더냐 오늘날에 이정성에 구름받아 만주백가 천재신령하에 받아 이럴 성신 아니시냐 명주단 일곱실성 아니시냐 세상님네 성길자 열두불사신령 아니시냐 오늘날에 전시제자 내제자야 이럴 성수의 길문 열어 불림 성수의 길문 열어 열두천하 길문 열어 들어서자니 눈물 나고 눈물 난다. 예.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 이 정성이냐. 우리 제자 하루하루 살아갈라 하니 숨이 멎을까 머리가 멈출까 허리가 부러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아플 날도, 힘든 날도, 아차하는 순간 다 지나가고 죽을 고비 고비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 너의 사주팔자 신의 제자다 보니 부모의 덕이 있겠냐, 형제의 덕이 있겠냐. 일찍부터 너의 예감으로 너의 직감으로 그 두 손에 물말을 할 없이 돈 걱정도 네가, 식구 걱정도 네가, 밥 먹는 걱정도 네가 해야 되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너의 인생 포기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지킨다고 얼마나 애쓰고 여기까지 왔느냐. 신명에서 들었으니 이렇게 눈물 난다. 중등 내 산자야. 중등 내 세자야. 만인간이 꽃이 되어 너를 살려보자. 신은 네 뒤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날 잊었어. 너 뒤에 이렇게 지키고 계셨다. 오늘은 오방장군 오방신장 길문제로 천전대와 손길자와 옥황상제 옥제받아 우리 제자 대신으로 내가 가져왔니. 이렇게 서러운데 무엇을 말을 하며 이 신의 언쟁을 풀고 우리 제자 저 가슴에 얼어붙었던 걸 녹일까. 나의 어장이 구육천마디에 맑게 맑게 닦아줄까. 오냐, 오늘은 성수님의 합의 받아 열두 대신에서 길문 열어 내 지금부터 너의 머리에다 화관을 씌우고 가슴에 꽃을 꽂고 허리에다 돛을 달아 두 손에는 육감을 줄 것이고 걸음마다 나비 걸어 말끝마다 향내 나고 꽃내 나게 눈에는 안강을 써서 내 제자 내가 지키러 오늘부터 갈 테이니 또다시 이 신의 선생님 신의 어머니 따라서 말세 받고 돛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사가 가졌구나. 오늘날에 열두 대신 길문 열어갈 때 김씨 제자 네가 신을 안 받는다 해도 반들 네가 제자가 아니더냐. 어디 간들 있게 있더냐. 그 소름도 삼키고 살아라. 삼키지 못한 만큼 나 앞에 떨어질 것이고 삼키지 못한 만큼 네 일로 인해서 네 주위가 고통을 받는다. 삼킨 만큼 신에서는 돌봐줄 것이고 신에서는 굽어 살펴줄 것이고 그런 만큼 제자가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오다 보며 내 부채 위에 꽃을 피우게 해줄 것이고 내 방울소리에 길을 인도해 줄 것이고 만인간이 인도하는 그런 제자 만들어 우불리고 자불리게. 아가, 그래, 어디 가도 욕먹지 않은 인간도 되고 제자도 되라. 욕심만 가지고도 갈 수 없고 탐심만 가지고도 갈 수 없다. 너의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말 한마디가 약이 되어 만인간을 고칠 수도 있다. 그게 제자다. 그러니 지금부터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들은 척 석 3년은 잘 버텨야 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 그리하라 생각을 하시란다. 올린 만도 열두 반이요 내린 만도 열두 반이라 23 대안바다 건너 우리 전시가저 장면생애라는 전시제자 혼야 사대천안 길문 열고 호방장군 호방신장 길문 열어 우리 제자 불림천왕 열두천왕 길문 열어주신단다.
생애는 천시제자. 예. 아이고 풀림 대신에 길 못 열어. 아이고 잔치 났냐? 아, 시집 가냐? 해골 대신에 마구 할머니 손길 잡아. 예. 산지와 저정은 곤륜산이라 삼산 기도 끝에 따라 오시나 길 문 열어주시는 산시사랑 내 길 문 열고. 예. 지리산의 성모 천안 천안 대신에 손길을 잡아. 예. 우리 계룡산의 본주 본향야 장군 실력 손길 잡아 우리 제자 어불리고 자불리자 이를 성신 내 손길 잡아 들어서자고 보니 아이고 꽃다운 제자 아, 내 상자가 분명하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갈 수 있겠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말이 하면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을까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밖에 없는데 말은 선생님이 다 팔아먹고 죽으라면 죽는 신령도 한다는 인연들은 내가 보니까 죽으라고 해봐도 접신물도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 년들이 하는 척만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입으로 다하냐? 이 제자들은 입으로 다하냐? 대답이 없냐? 이럴 때 묻을 때는 입에 꿀을 발라놓고 내만 빠지면 하호호호 오만 가지 말을 다하는 제자야. 입으로 하려나 몸으로 하려나 마음으로 하려나. 아이고 너도 안 되겠다. 3초 지났어. 마음에 있었으면 오늘 이 날을 마련해놓고 너의 심중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네가 비는 만큼 어떤 제자가 될 것이며 어떻게 모시고 가야겠다. 막 그 마음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냐? 너는 우왕청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앰뷸런스가 필요한 게 너는 매가 필요하구나. 지금부터 신의 매를 맞을 것이고 잘하면 신의 상을 받을 것이고 아이고 김씨 제자야 입으로 지은 죄만큼 응? 너도 신매를 한번 맞아보려나? 어? 오늘 마구 할머니다 천신의 성모천하 오늘 길문 열어 천지신명 하여 받아 우리 창구 대신들 미락 대신 다 동참을 하고 우리 각기 제자들 몸주 대신들 성수님들 합의하여 우리에게 오늘 시집간을 잔치하러 한다고 이렇게 골굴마다 도당마다 골매기 산악마다 하늘에도 거하고 땅에도 거하고 동서남북 사회팔바 우리 전시제자 오늘부터 이제는 신의 제자 입문합니다 고하고 들어왔더니 애기 안당에 들어서니 다 이 골망은 벙어리가 됐잖냐 어떻게 간다고? 열심히 우리 신령님들 선생님들 손길 따라 열심히 해야지 부족한 거 계속 채워가면서 그래 천가지도 부족하고 반가지도 부족하게 인간이다 내일 일을 알겠냐 원래 충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일은 네가 내일 무슨 일일지 모른다 남은 점 쳐주지만 여기 제자들 내일 지 앞에 똥이 떨어질지 떡이 떨어질지 근심이 떨어질지 웃음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 근심을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제자고 그 근심을 닦아가려고 날이면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는 거고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비는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네가 선생 소리도 듣고 제자 소리도 듣는 거지. 네가 잘못하면 여기 있는 놈만 제자들 욕을 먹고 너희 성간도 욕먹는 게 제자 하기 나름 아니냐? 그래 오늘은 내가 요만큼만 매를 때리고 둥둥 내 제자라 내가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오냐 인도해주마 가시밭길도 내가 닦아줄 것이고 깊은 물도 내가 손잡고 건너줄 것이고 높은 산도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신명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니 길문 열러 갑시다
주시오. 예. 내가 오늘 기분 좋게 다 길문 열어서 주고 싶은데 예. 내가 이 제자를 천안을 둘러보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아이고 한 달도 못 가서 죽겠네 살겠네 누구 때문에 죽겠네 누구 때문에 살겠네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안 그럴 거예요. 어? 안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한 달도 못 가서 죽겠니 살겠니 누구 때문에 죽겠니 애미 때문에 죽겠니 애비 때문에 죽겠니 지 때문에 죽겠니 아니냐? 아니 안 그럴 거예요. 인간 중생하고 똑같이 놀 거냐? 아니. 인간 이치에 맞아서 콩이니 파치니 선이 삐뚤어졌니 올바르니 이래 해라 했는데 저래 했니 할 거냐? 아니야. 뭐라 하대 아까? 들어도 못 들은 척, 네. 봐도 못 본 척, 할 말이 있어도 뭐라디? 기먹으리 3년, 논봉사 3년, 벙어리 3년 자신 있냐? 네. 그렇게 네가 따라온다면 내가 천하도 슬거머들고 지하도 슬거머들고 네. 능선 넘어올 때 아흔아홉 방세방을 내가 울려줄 것이고 앉아서도 천리 보고 서서 구만리 보고 대신판에 앉고 오면 연금하다 소문나게 내가 도와주신다. 아니야? 니까 아니야? 마음에 드는데. 니까 아니냐고. 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줄 거야. 뺏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필요해서 옷이 똑 해야지. 아이고. 오늘 천신령이 만신령이 예. 소신령 유신이 다 모시고 예. 열두 동자 열두 선녀 우리 큰 선녀 오늘 다 손길 잡아. 쌍무지개 다리 놓고 외무지개 서기 잡아 이럴 때를 지수노아 오늘 전시제자 엄마에 찾아서 이렇게 줄줄이 다 왔다 그래 색동 옷 입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엄마 눈에 꽃을 피우고 입속에서 노래하다 동자 얘기 선녀 얘기 만 얘기시대 우리 이를 성신의 손길 잡아 이를 선녀 이를 동자 엄마의 길문 열어주자고 산천마다 명기 받고 지하 전기 받고 용신의 명기 받아서 용신의 업으로도 오고 반짝반짝 별로도 점지하고 그렇게 엄마 조금 우리가 빡세게 가르치도 네. 따라와 네.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네. 자 진짜지? 약속했다 네. 엄마 화나게 해서 속상하게 해서 아프게 하는데 엄마도 우리한테 속상하게 하면 우리도 엄마 아프게 해 그래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그 몸이 안 아파 네. 약 68개 먹는다고? 네. 68개 먹는 거 내가 한 6개로 줄여주지. 하면 68개 말도 안 돼. 우리 세기도 힘들어. 까먹어 자꾸. 그래 68개를 매일같이 먹어야 돼. 그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겠어? 아야 하는데. 돈 좀 줘봐. 하면 우리 돈 주머니 다 채워. 아빠에도 채워. 그런 게 어딨어. 그치? 자, 일어나.
그래서 오늘날에 회룡궁 찬양 길문 열어 용진수에 합의하고 몸주대시 잘 밝히고 일월성신만주백관 천지신명 하에 받아 오늘은 우리 제자 가는 길에 천왕문을 열어서 도와주고 받들어 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아까 할머니가 한 달쯤 지나면 콩이니 파치니 말썽나고 구설날 일이 생긴다고 했던 거 그게 돈 때문이든 사람관계 때문에 그 고비 잘 넘기란다. 그게 너한테 주는 첫 번째 시험이다. 그래서 돈으로 말썽이 나든 시끄러운 일이 있든 뭐 엄마하고 싸우든 알았지? 그 고비를 못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신에서 계속 시험에 들게 하면 힘들어. 알았지? 네.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이렇게 또 무사히 갈 수 있으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네.